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? 사실 그런 얘기 했어요.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. 어, 보냈어요. 야, 나 미쳤다 그랬어요.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. 어. 너무 털털하고. 어. 네.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연 씨가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. 네. 진짜. 앞으로는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. 네.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아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.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. 어.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? 네 3월달에 나오는. 그죠 그죠. 어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? 어 파도 형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?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.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? 예 아는데 다 찍었죠 지금. 네, 그러니까 근데 얘는 3월에 아니면 어떻게 나와 지금. 워낙 얘기를 해서 본인 거 외에는 지금.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 없어요. 알 수 없어요.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. 네.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 더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그거는 진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. 치다르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. 아. 네.